자,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김세아 씨 탤런트에 관련된 이혼 소송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청담동에 있는 것 하나가 관심이 됐는데, 그 빌딩인 그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최진실 씨의 자녀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오피스텔이 이게 스토리가 많은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회계법인 쪽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던 김세아 씨, 청담동의 유명 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소유주가 누군가 확인을 해봤더니 고 최진실 씨의 두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청담동에 있는 건데 비교적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굉장히 깨끗한 최신의 생긴 건물 같군요. 그렇습니다.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2016년 1월 달에 계약을 한그 등기부 등본이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소유주를 보니까 최진실 씨의 두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석달 계약했다는 거 저희가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이혼소장이 접수된 이후 중간에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보니까 2006년에 소유권이 최진실 씨에서 자녀 두 명에게 넘어갔군요. 그렇습니다. 2006년에 최진실 씨가 매입을 했는데, 네. 2년 정도 뒤에 2008년, 최진실 씨가 사망하는 그 시점에 상속이 된 것으로 이렇게 등기부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던 그날 상속받아 이제 소유권이 넘어졌는데, 이 오피스텔이, 자, 이것 이외에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서세원 씨 가족의 문제도 여기서 벌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이었는데요. 네. 2014년 5월에 당시에 그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네. 한그 건물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뭐 이제 서정희 씨가 목도 졸리고 또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또 다리를 자꾸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서 큰 충격을 주었고 또한 그 후에 형사재판 그리고 이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당시에 그 해당 그 오피스텔이 바로 지금 이 오피스텔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그 당시의 영상이 지금 나오는데요. 아, 지금 이게 남성의 서세원 서정희 씨. 씨가 서정희 씨를 끌고 가고 네. 또한 그 당시에 영상에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폭행 등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혼 소송이라든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저 지점이 이제 그 해당 동일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였습니다. 네. 자, 일단 뭐이 오피스텔 그동안 이제 청담동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저는 오피스텔이 이렇게 큰건또 처음 알았네요. 아주 예. 큰 평수도 있군요. 그렇죠. 대형 평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매가가 뭐 13, 14억을 호가한다고 하고요. 월세로 하면은 뭐 500만 원 이상을 내야 살수 있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오피스텔에서 최진실 씨 자녀 이야기도 나왔고, 서세원 씨 부부 이야기도 나왔고, 이번에는 이 김세아 씨 관련된 얘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서 있는 그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